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요런 8비트 느낌 피딩 할 때 있잖아. 지금 했던 게 뭐. 비슷한 맥락인데. 그러니까 4, N 이런 식으로 스네어가 떨어지게끔. 근데 N에다 좀 더 강세를 넣어서. 크레센도 할 때 좀 더 앞부분을 더 줄여. 초반부터 해보니까 뒤에 더 커지는 것도 없고 약간 아쉽거든. 아무튼 이거는 좀 많이 절제를 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계속 잘 표현이 되게끔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아니면은 조금 더 보태려면 탑으로 꽉 채울 수도 있어. 아, 이거는 너무 위험한 시도고. 여기서 이어지는 게 잘 안 돼요. 이어지는 거? 그러니까 앞에 할 때는 쿵, 빠, 쿵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야. 원, 투, 쓰리, 포 내려가는 느낌. 앞에 여덟 마디는 그 다음은 더 살려내니까 투, 포 부분에 그냥 계속 10벌 같이 넣어. 걸 벗어. 패딩 잠깐. 패딩 입고 있을래? 패딩 입고 덥다면. 아. 두 번째에서는 킥을 바꿔봐. 두 번째에서만. 이렇게. 듣는 입장에서 지금 게 훨씬 더 빌드업이 돼. 선생님 좋아하실 거야. 좋아하실 거예요? 소리 지르시면 어떡하죠? 좋아하실 거예요. 난리 날지도 모르겠는데. 끝나지 않는. 뒤집어질지 모르겠는데 내일. 막 페스티벌로.